포항 두어항 일대가 마리나 항만과 도심복합 리조트로 본격 개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서울 마리나에서 동양건설사업과 포항시 두호동에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는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호 마리나 항만은 민자 1825억 원을 투입해 해상 100척, 육상 100척의 레저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됩니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을 포항 운하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함께 환 동해권역의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해수부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구형 지정, 실시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착공 날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개발 사업은 국내 첫 민간 투자 사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앞으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